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앞서 우리 그 캐스터께서 뭐 유가 이제 고공행진 이야기도 했고 네. 지금 또 메타버스 부동산 또 뜨겁다는 얘기도 네. 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만 명대에서 네.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2만 명대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진단 키트 주들은 좀 상승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뭐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유가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또 오미크론 뭐 코로나하고 또 연관성이 좀 그럼요.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새로운 문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어떤 관심도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네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좀 돌파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다른 나라 선진 국가를 보신다면 덴마크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명 이상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폐쇄를 이제 없애겠다. 거리두기 완화를 경제를 재개하겠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확진자가 급격히 좀 꺾이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 시간차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피크아웃 그러니까 확진자의 피크아웃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곧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네. 또 어쨌든 지금 이제 PCR 검사 방식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가검진 키트를 활용해서 먼저 검사를 받고 그것이 이제 확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PCR 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자가검진 키트가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한 90% 나온다고 해요. 특히 네, 오미크론이 네.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에서 이 바이러스 검출이 높기 때문에 네. 자가검진 키트가 상당히 정확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그 흐름들이 뭐 자가진단 키트뿐이 아니라 뭐 그 백신 관련된 혹은 그 치료제 관련된 섹터 제약 바이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은 겪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섹터 관련해서 또 반사이익이 또 어떻게 좀 이어지지 여부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확진자 수가 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또 유럽 중심으로 해서 방역도 완화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전 세계의 어떤 선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해서 지금 진단 키트들이 지금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것들 네. 또 리오프닝 수혜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당장 이제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피크아웃이 아니에요. 뭐 방역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10만 명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최정점을 달하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설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10만 네. 1일 확진자 기준 1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속도면은 피크아웃은 아마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배 이상 뭐 30만 명, 40만 명이 검사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단 키트 수요를 급증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어쨌든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어떤 반사익인데, 전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지금 뭐 오늘같이 급등하는데 추격 매수할 것이냐, 전 그건 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과거에도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든 뭐든 진단 키트는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은 이제 뭐 PCR이 아니라 자가 진단 키트 뭐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계속적인 실적이 중요한 부분들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무리하게 추경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제약 관련해서 약간 이제 치료제 관련돼서 어떤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거나 또 백신 관련해서 어찌됐든 지금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좀 접종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럼 진단 키트도 그렇지만 지금 언급해 주신 게 치료제 부분도 지금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국내 기업 제약사들 중에 임상 지금 진행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과 또 지금 앞서 말씀 제가 좀 드렸지만 리오프닝 그런 관련한 것들 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뭐 해외 기업의 복제약이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매출이 좀 잡히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다른 선진국들, 선진국이란 포함 말하기는 뭐하지만 다른 국가들 흐름을 보신다라면 결국은 이제 그 오미크론이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결국에는 한 독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잘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경제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제를 좀 완화하는 부분들,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부분들로 좀 가고 있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확진자가 엄청 늘어났을 때, 막 100만 명 이상 나왔을 때도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코로나가 이제는 엔데믹, 한마디로 풍토병화 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치명률이 낮아지는 부분들로 간다라면, 뭐 어찌되었든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독감으로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몇천 명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비교해봐서 만약에 독감만 정도의 수준이다, 만약에 중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비율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엔 다른 선진국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의 좀 작은 국가들 보신다라면 백신 접종률, 덴마크를 그냥 예를 든다라면 부스터샷 접종률이 60% 넘는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다가 뭐 치료가 되는 부분들. 영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영국은 백신 접종률도 높고 또 확진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 국민의 뭐 절반 이상이 어찌 됐든 오미크론 뿐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인해서 뭐 확진을 받아서 내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그런 추정이 되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부분들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빡 당겨질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지난해에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 좀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좀 잠잠하다 싶으면 다시 여행 항공주가 힘을 내는. 근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어떤 추이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앞으로는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더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경제 재개가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관련된 기업을 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9시 영업 제한도 지금 좀 규제가 완화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어저께 원래는 가족들이 여행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뒤늦게 합류하기로 했는데 거기 호텔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의 그 모험과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설 연휴 마지막이 좀 깨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 간다라면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좀 적다 보니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관련 섹터로 뭐 진단 키트도 언급해 주셨고 위드 코로나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럼 가장 선호하는 섹터 쪽은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를 봐야겠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결국엔 지금 시장 자체가 대세 상승장이라 말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조정장이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7% 반등이 나왔지만 그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다시 초강세장으로 진입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찾아가는 종목을 업종을 찾아가 그런 종목분들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지금 기댈 수 있는 섹터가 뭐 실적도 중요한 부분들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이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실적보다는 오히려 턴어라운드 개념이라거나 네, 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더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네. 결국에는 이러한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 또 떠오르는 섹터가 있죠. 여행, 항공, 그리고 또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콘서트에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좀 확장해 가는데 어떻게 좀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보시죠. 네, 뭐 그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말씀하신 종목군들 업종이 다 그런 쪽입니다. 뭐 네. 모든 부분들 하다못해 뭐 공급망 충격 완화도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소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는 대형 쇼핑몰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다시 또 높아질 수 있다 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화점주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뭐 신세계 롯데쇼핑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백화점들의 흐름을 보신다면 그냥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건물에 들어가서 쇼핑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 생활, 그렇죠. 여가 이런 네, 것들이 복합 네. 쇼핑몰로 네. 이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최근에 노력을 했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이제 카지노 관련된 섹터들 어쨌든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해외여행 가는 그 수도 늘어나겠지만 또 반대로 국내로 유입되는 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 K 컬처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내방객이 높아지는 부분들 또 뭐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국자가 늘어난다면 카지노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카지노 하면은 국내 카지노 관련된 강원랜드를 좀 주목해 보셨다면 네. 앞으로는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엔터주들 결국에는 거의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거의 못했었죠. 네. 근데 이제 조금 활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특히 5월이 피크거든요. 가장 그 콘서트가 그렇죠. 많은 그 네. 시즌인데 만약에 3, 4월 잘 견뎌낸다라면 5월 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의류주 관련된 섹터들, 특히 네. 영업무역 같이 이런 그 뭐랄까 활동성 높은 그 등산복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어떤 판매가 높은 기업들이 또 반대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의류들 쪽에 그렇죠. 아무래도 더 좀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고 SM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CJ E&M 또 지분 매각에 대한 수혜도 있고 네. 또 그런 것 등등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신 종목으로 좀 정리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안에서도 좀 찾아본다라면 저는 지금 오늘도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게 여행 관련된 네.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종목군들도 하나투어. 많이 네.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항공주들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대장주는 대한항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도 물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정체 현상은 발생되고 있고 항공 화물 수요 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해주고 있는 부분들 뭐 저는 안 좋았을 때 이것을 이겨냈다는 것은 다른 그 해외 항공사들과 비교했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후발 형식이긴 합니다만 국내 항공사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객 수요도 이제부터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반짝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12월 초까지 보신다면 해외 여행객 수요가 지금 엄청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커진다라면 뭐 그 대기 수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유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환율도 오늘도 최근 3일 동안 그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급락세를 약간 급락세나 표현하지 못하지만 3일 연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환율이 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전 그렇다고 해서 뭐 1,220원, 30원 가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이미 반영이 되었고 유가도 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된다라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환율, 뭐 유가는
대부분 또 유류 할증제나 이런 부분을 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네, 걱정하실 네. 필요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낙폭 가대에 대한 인식도 좀 반영한다라면 이틀 동안 조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지만 뭐 아직까지도 저는 상승 룸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네. 일단 목표가는 3만 1000원 정도 열어놨는데 다만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바닥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2만 8000원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계속 홀딩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좀 흔들린다라면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발 뺐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대한항공 가장 주목하는 종목 매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슈도 있고 네. 또 지금 실적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온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머선 1위군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